기회문전사 여러분, 기하 열렬한 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주를 좀 네. 정리해보고 이번 주 시장의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장은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가 3% 정도 급락하면서 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개장 전만 해도 상승부를 좀 켜고 있었기 네. 때문에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애플의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맞아요. 이런 가운데 주가가 일제히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고 맞아요.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네.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는 이제 월요일이 노동절 휴가였죠. 아, 휴일이었죠. 그래서 노동절 연휴를 보내고 나서 4거래일 동안 거래가 있었는데, 경기 회복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요일은 애플이 급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2.15%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61%, S&P 500이 1.69% 빠졌고요. 러셀 2000도 2.81%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1.316%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1.377%까지 올랐다가 목요일에는 또 1.3% 밑으로 내려갔고 다시 금요일에는 1.343%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은 지지난주 금요일에 5만 달러를 찍은 다음에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5만 달러 선 유지하다가 이후에 조금씩 빠지면서 금요일에 45,700달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45,140달러 정도까지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섹터의 경우도 지난주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0.3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 경기 소비재가 좀 틀렸네요. 1% 넘게 빠졌고, 적게 빠졌고요. 부동산이 3.85%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산업재도 3% 넘게 빠졌고, 헬스케어가 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주간으로 빅6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세 종목은 하락했고 세 네. 종목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애플이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 주가 하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3% 정도 주간으로 빠졌는데 오는 9월 14일에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뭐 기대치에 좀 주가가 올라야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반경쟁적인 조치라고 판결했다라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서 법원은 애플의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디오 게임 업체나 게임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일에 온 오프라인 강의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테이크 레슨즈를 인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좀 소폭 오르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최소 90일 이상 근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등록금 50%와 교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큰 이런 복지 혜택을 네. 제공한다고 하고 또 이거는 주말에도 전해주셨거든요. 네.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풋볼의 일요일 경기 독점 중계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고객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300달러 내외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네.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글 역시나 애플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픽게임즈와 소송전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2% 넘게 내렸고요. 주간으로도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은 AR 글래스를 출시를 했고 네. 또 페이스북이 여성과 소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각 기업당 1,000달러 정도 도에 미납 청구서를 사들여서 경영 부담을 좀 덜어준다라는 방침이라고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이 테슬라 주식 1억 달러 이상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차량 인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급난을 극복하고 전기차 생산을 최대 한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내부 이메일에서 강조를 했다고 네.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에서
첫째, 둘째 달보다 셋째 달에 지금 판매와 네. 생산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또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생산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생산 실적도 그래서 체크를 해볼 만하다고 보이고요. 네. 다음으로 주간으로 매수, 매도, 순매수 탑10 종목들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 탑10에서는 이 TQQQ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네. 테슬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좀 빅테크주 위주로 좀 많이 샀습니다. 네. 저희가 빅6주들은 방금 전에 또 이슈를 전해드렸고요. 네. 자, 다음으로 매도 탑10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많이 차익 실현하셨고 네.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된 ETF를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AMC나 빈코 벤처스 같은 좀 밈 종목도 네. 여전히 매매를 했고 또 모더나와 노바백스 이런 네. 백신 관련주들도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순매수 탑10 보겠습니다. 순매수 탑10에서도 가장 많이 산 건 TQQQ, 네.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또 눈에 들어오는 건 머크, 네. 그리고 리얼티 인컴 등이 있는데 네. 뭐 머크도 0.50% 내렸었고 또 중요한 거 혹시 있을까요, 여기서? 리얼티 인컴 네. 같은 경우 이제 리츠 주식이고요. 한 2년 전에 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리츠주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또 네. 리츠 주식, 부동산 주식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번 주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물가하고 소매 지표에서 테이퍼링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를 찾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또 증시 밸류에이션과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어서 조정의 빌미를 탐색하는 장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개 지표 늘 말씀드리는데 고용화하고 물가입니다. 특히 테이퍼링 시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시점을 결정하지 네. 않겠나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로 봐서는 9월보다는 11월로 맞아요. 연기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주말에 뉴스를 보면 9월에 일단 테이퍼링을 이야기 언급을 하고 네네. 빠르면 11월, 12월에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분석도 있어서 내용은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다음 주 FOMC 저희 연휴 기간 때 추석 네. 연휴 기간에 FOMC가 열리는데 FOMC가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물가 추세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매 판매를 통해서는 경기 회복 둔화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실업률은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네. 나타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가장 포인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테이퍼링 시점이 더 당겨질 맞아요.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지금 커지는 상황이에요. 네. 지난주 후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강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인프라 투자 법안 이야기도 이번 주부터 다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일별로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8월 연방재정수치가 있는데 이제 큰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14일 화요일에 8월 중소형 기업 지수하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화요일에 큰 포인트가 있고요. 또 15일 수요일에는 8월 수출입 물가 지수와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8월 산업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그리고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7일 금요일에는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으로 기업 실적 발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2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펌이 32%가 올랐고 네. 이건 지금 주간인가요?
네, 주간으로. 네. 룰루레몬이 9% 넘게 올랐고 네. 게임스탑은 6%대로 내렸고 크로거가 8%대로 내렸습니다. S&P 500 중에서는 크로거 그리고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1%대로 내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8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S&P 500 중에서는 한 개거든요. 네네. 오라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내외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이 다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일별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장전보다는 장후에 오라클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오라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일 화요일에는 또 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정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수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어앤메인, 또 네덜란드 명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MYT 네덜란드 페어런트, 또 연료전지 회사인 퓨얼셀 에너지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수요일에는 역시 2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장전에 야외용 바비큐 그릴 업체인 네. 웨버 그리고 요즘에 관심이 많이 네. 모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요? 네.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가? 네, 태양광 패널 및 모듈 업체인 진코솔라 홀딩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목요일에는 일단 좀 패스하셔도 네. 될 것 같고 네. 금요일에는 장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네, 네. 이 호날두가 다시 돌아왔다고 맨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뭐 골도 넣었다 이런 소식이 네. 있어요. 주말에 두 골이나 네. 넣었고요. 지금 맨유 팬들이 거의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호날두가 돌아오면서 관련 캐릭터 상품의 맞아, 매출이 굿즈 같은 거. 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네. 그럼 다음 분기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말씀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늘 양법 네.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거래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